지난달 고성 속초 산불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융자 지원만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에만 쓰이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의 하천 수량이 적어 수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남대천을 살리기 위해 도암댐 방류수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양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공사가 시작됐지만 주변 상인들이 경관 훼손과 전자파 피해 등을 이유로 지상시설 설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동해안 산불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 피해와 영업 손실이 컸지만 현행법상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것 말곤 지원 대책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고성군에서 3대가 모여 살면서 14년 동안 펜션을 운영했던 최준영 씨. 이번 산불로 펜션 17채가 모두 불에 타 150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농가주택 수준의 건물 보상금만 3천만 원이 책정됐고 사업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복 이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도 규모가 작은 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자금밖에 못 받으니까. 애완동물 가구를 생산해 연매출 8억 원을 올리던 김재수 씨는 산불로 공장이 모두 탔습니다. 싼 이자에 융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기존의 대출금까지 있어 빚만 늦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일단 융자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제 나중에 또 갚을 날이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정말로 갚을 수 있을런지는 사실은 장담은 못하는 상태고요. 강원 산불로 인한 중소상공인 피해 규모는 346개 업체 1,376억 원에 달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피해액이 70%에 달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2천만 원의 성금에다 최대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는 게 전부입니다. 현실적인 지원이 융자금밖에 없다 보니 대출을 신청한 상공인은 현재 전체 피해자의 40%에 불과합니다. 중기부에서는 보조금이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고 그분들은 이제 대출이니까 어차피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화력발전소들이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데 목적세인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입니다.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인데 취지대로 쓴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에 있는 석탄발전소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이 발전소에서 22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뒀습니다. 2017년 강원도가 도내 화력발전소로부터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는 53억 원, 동해와 삼척의 발전소 3곳이 82%를 냈습니다.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이 목적세는 강원도가 35%를 사용하고 65%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정합니다. 2017년 강원도가 직접 사용한 금액은 18억 5천만 원. 신창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엉뚱하게 쓰인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는 주된 이유는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데 대기오염 피해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이 쓰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데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화력발전이 포함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로 도시가스와 전기,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광역지자체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우 2017년 각각 14억 원 가까운 금액을 배정받았는데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사용처를 특정하게 정해놓을 수 있지만
화력발전소 소재지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초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이런 식의 세금 집행은 문제가 있다며 원자력과 화력발전소가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 377억여 원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성과 속초, 동해와 강릉, 인제에 산불 피해지 5곳의 재난 폐기물 처리와 관광체육시설 복구 예산 377억 6,700만 원의 지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삼척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답안지가 몰래 수정된 사건은 학생의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답안지를 몰래 수정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학생의 자백 진술서를 받는 대로 선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오는 17일엔 재시험도 치를 계획입니다. 해당 학교는 이달 초 실시한 중간고사에서 고3 학생 10여 명의 영어와 국어 과목 서술형 8개 문제의 답이 몰래 고쳐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 남대천은 도심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강릉의 젖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천 수량이 적고 수질 오염도 심해 건강한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까만 뻘흙이 수십 센티미터 뒤덮여 있고 곳곳에서 가스가 솟아오릅니다. 물이 썩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 하류에서 물고기 떼가 폐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 10일부터입니다. 남대천 수질은 하류로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하천 중 하류에 두 개의 보가 있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하수 처리장에서 내보낸 물까지 흘러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류댐에 막혀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남대천의 수생태계 등급을 나쁜 것으로 평가합니다. 유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하류 쪽에는 또 하수 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질은 도시 구간을 통과할 때 상당히 좋지 않다. 결국 남대천이 더 건강해지려면 하천 수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류에 도암댐 물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수질이 나빠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암댐 수질을 꼼꼼히 관리하고 남대천 상류 지역에 소형 저류지를 만드는 방안을 조언합니다. 그거를 저류지에 모아놓고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해서 일정량을 매시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남대천의 수량이 풍부해지니까 수생태계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건강하게. 강릉 남대천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양양군이 양양 읍내 중심도로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와 개폐기 등 지상시설을 인도 주변에 분산 설치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도로 양쪽에 전주들이 늘어서 있고 전기줄과 통신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도시 경관을 해칩니다. 양양군은 한전과 사업비를 반반 나눠 모두 26억 원을 들여 도심 450m 구간에 걸쳐 전선 지중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두 달간 땅을 파내고 관로를 묻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상기기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주 제거 등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구역 인도는 너무 비좁아 변압기와 개폐기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약간 벗어난 군유지 네 곳에 지상시설 21기를 분산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들어설 곳 주변 상인들은 주차 공간 부족과 경관 훼손, 전자파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그런 게 여섯 대 여기 있다면 너무 흉물스럽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도 되고. 양양군은 전자파 피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대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는 것은 좀 저희가 한전하고 좀 설치하기 좀 어렵지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타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은 지중화 공사에 앞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지만 민원 발생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강릉시와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제작사인 미국 마블사가 경포권역에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을 논의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미국 마블사와 경포호수 주변 100만여 제곱미터에 어벤져스 등장인물 체험공간과 워터파크, 어드벤처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특구에 마블 테마파크 조성부지를 계획하는 등 이미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 투자 협의를 진전시킬 계획입니다. 제12회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강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강릉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수산업 경영인과 관계자 등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 행사와 어업 기자재 전시회, 학술대회 등이 열립니다. 올해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삼척시 하장면 고랭지에서 이번 주말 산나물축제와 등반대회가 열립니다. 오는 17일부터 3일간 하장면 번천리 산촌체험장에서 열리는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쉬떡 만들기와 나물밥 짓기, 산나물 요리 등 10여 종의 체험행사가 마련됩니다. 산나물축제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에는 하장면 대제에서 MBC 강원용동이 주최하는 두타산 등반대회가 열립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공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모두 4,500만 원을 들여 강릉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과 경영개선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이르면 9월쯤 관광개발공사 신임 사장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부터 공석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두 차례 공모했지만 적임자가 없다며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동해시 폐기물 종합단지에 시민 휴식공간이 들어섭니다. 동해시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돼 대진동의 옛 쓰레기 매립장 5만 6천 제곱미터를 오는 2021년까지 휴식공간과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엔 국비 9억 3천만 원 등 모두 3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 1999년까지 20여 년간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한 곳입니다. 태백시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광원 절반이 앞으로 3년 내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광업소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소속 광원 486명 가운데 올해 32명을 비롯해 내년에 52명 등 2023년까지 243명이 정년을 맞게 돼 신규 광원들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탄광에서 광물을 캐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 석공노조는 지난달 19일 협상을 통해 해마다 40만 톤 이상 정부 비축탄을 매입하고 인력 구조조정도 협의한 뒤 시행하기로 해 사실상 장성광업소 장기 운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